우리 군에서는 장병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투준비안전단을 창설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데요. 육군이 올해를 안전육군 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아 산학연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5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준호 전투준비안전단장 주관으로 제3회 육군안전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안전육군 건설을 주제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진단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에 진행된 행사는 안전전문기관과 민간안전선도기업,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안전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하 영상과 백종배 한국안전학회장의 특별 강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오정일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와 최수연 전 산업안전협회 이사가 안전 리더십 발휘와 경영 내 안전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정호경 안전기획부장이 선진 안전기법을, 포스코 방찬석 안전기획실 리더는 위험성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보건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이준호 단장은 육군이 대한민국의 안전 플랫폼이라는 생각으로 생동감 넘치는 안전 육군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